서울에 아파트에 대한 이 매매 거래량들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.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다양한 그 방송에 나가거나 뭐 언론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파트의 그 거래량들이 좀 떨어지고 비아파트의 시장이 조금 더 부각받는 그런 시장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서울의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. 뭐 물론 이 거래량이 급격하게 보이지만 아직 뭐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보다는 상당 부분 좀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파트에 대한 그 거래량들의 추이가 9월달을 끊고 7, 8월을 이렇게 본다면 거래량들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그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그 흐름들이 왜 그 나타나고 있냐라고 큰 배경을 보면 뭐 스트레스 DSR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라는 상품이 전고점 대비했을 때 90%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 그리고 수요자들이 이 아파트가 빠른 회복세 27주 정도 회복하는 그 과정 안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그래서 뭐 서울의 주요 사업지도 있잖아요. 뭐 잠실 같은 경우도 전고점 대비했을 때 다 회복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일정 부분 매수세에서 이제 관망세로 전환을 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거래량도 시장의 일정 부분에 그 뭐 선제적인 시장을 바라보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. 이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. 그래서 다시 설명드려 거래량이 축소가 됐다. 그리고 축소가 되고 있는 흐름이다. 뭐 대출에 대한 규제 여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들이 더 축소가 되고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은 뭐 이 거래량들이 축소가 되면서 뭐 지금 시장의 스트레스 DSR을 규제를 하면서 유동성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둔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.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뭐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 이런 지역들도 가격이 좀 둔화세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지역들이 시장을 좀 선행을 하는 그런 지역들이잖아요. 그런 지역들도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보합세 흐름들이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뭐 상승세가 있다라고 해도 둔화세가 뭐 예상이 되는데 뭐 연말 정도 되면은 그 횡보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국면들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한 그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뭐 비아파트 시장하고 아파트 시장이 뭐 올 상반기,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 시장만 부각받고 비아파트 시장은 완전 외면받는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 시장이 점점 이런 외면을 좀 받고 또 빌라 시장 같은 경우가 뭐 경매 시장이라든지 거래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변하고 있으니까요. 참 요즘에 부동산 시장의 그 텀 자체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시장을 진짜 뭐 놓치거나 관찰을 안 하면은 혼자 다른 세상 안에 있다라고도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그 부동산 시장, 아파트 시장의 매매 시장의 그 흐름이 변하고 있고 거래량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국면들 그리고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투자 전략도 잘 세울 필요가 있어요.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27주 연속 상승세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런 그 상승세 안에서는 아파트 수요가 상당 부분은 스트레스 DSR 되기 전에 조금 수요들이 좀 당겨서 한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아파트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는 시장에 뭐 조정될 수 있는 그 시점들 지금 쫓아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시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닉 바잉 또 그 영끌 매수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된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 시점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
이런 시장들이 흐름이 변화가 된다면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거든요. 소위 말하는 매수자하고 매도자의 힘겨루기, 그리고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그 좋은 그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역별로는 가격의 그 하락 신호가 나타나는 곳들,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조금 관망을 하는 그런 시점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뭐 강남 3구하고 마영성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상승세가 뭐 눈에 띄게 둔화가 된 그런 측면은 있지만, 그래도 시장을 선행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그 관점으로 하면서 운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그 종부세에 대한 뭐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좀 조정 가능한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잘 고려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수도권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, 또 인천 지역 투자하시는 분들,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저평가된 지역들, 뭐 이런 지역들은 매물 그좀 저렴하게 매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서울 같은 경우,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아파트 시장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비아파트는 수도권 인천 지역들, 이런 지역들은 지금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, 예? 지금 경매 낙찰가율 보더라도 다뭐 거의 뭐 서울에서 신통기, 모아타운 이런 쪽에 진행되는 곳이니까. 근데 서울에 이제 아파트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도권 쪽에 아파트를 본다든지 서울권에는 비아파트를 보는 거,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수도권이나 이런 것들, 그리고 이 지역들 할 때는 전세 수요가 좀 유지가 될수 있는지. 왜냐면은 수도권과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뭐 전세 물량이 서울 대비했을 때는 좀 풍부한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인데, 여기는 이제 전세 가격을 통한 그런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좀 가깝다라고 하면은 매수하는데 좀 그래도 본인의 자기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좀 도움이 될수 있는데, 그렇지 않고 움직인다라면은 좀 어렵겠죠. 그리고 이런 것들 할때 임대 수익 그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그 문제들, 그리고 대출 가능 뭐 인하 가능성들은 있지만, 그래도 시장에 있는 그 가격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된 측면도 있거든요. 예, 시장에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. 그래도 뭐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 대출 금액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하면서 자금 확보를 하는 거,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. 돈을 준비를 먼저 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라. 예전처럼 매수 타이밍 먼저 잡고 돈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보다 대출 규제도 좀 까다로워졌고 시장 금리도 일정 부분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돈을 먼저 확보를 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요 지역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시장이 좋아졌을 때,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, 그때는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뭐 이것저것 생각할 그런 시장이 아니라 좀 적정한 물건이 나온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관망을 하면서 모니터를 하는 거는 좋은데, 만약에 이제 시장의 흐름에 좀 변화가 있다, 또는 금매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 시장 심리 회복 그때 딱 되면은 의사결정을 좀 빠르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또 의사결정은 빠른 판단을 해야 되겠죠. 뭐 혼자서 솔직히 빠른 판단이 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뭐 아무리 가족들 옆에 남편분 아내분이 있다라고 해도 의사결정이 정확하기도 좀 힘들고 확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시점 매수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, 그런 분들은 뭐 많은 조언들을 좀 받아가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,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,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
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